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2019년 6월 시행했던 고1 모의고사 22번 풀이 한번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소재는 정당한 노력에 대한 칭찬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한번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rtainly praise is critical to a child's sense of self-esteem, but when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it kills the impact of real praise when it is called for. 자, 볼게요. 자, certainly 부사 형태로 시작하고 있죠. 자, 확실히 자,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praise 칭찬이란 것은 자, is critical. 자, 형용사로 비동사 뒤에 썼고요. 중요한데 자, to는 전치사 누구에게 아이들의 감각에 of self-esteem 하면 자긍심이에요. 자긍심에 칭찬이 중요해. 자, 하지만 자, when given은 여기서 praise가 단수였으니까 it is 생략구조로 썼어요. 이 칭찬이 기본 수동태죠. 그래서 수동형의 과거분사. 자, 주어졌을 때 너무 자주 부정어. 자, 그다음 for too little. 자, too little things 뜻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칭찬이 너무 주어질 때 시간의 부사절 끊기고요. 자, 이 단수는 praise 단수 썼어요. 이 칭찬은 자, kills the impact. 자, 양력을 죽인다 하면 이상하니까 줄인다 하면 되겠죠. 자, real praise는 진정한 칭찬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요. 너무 자주 해주니까. 자, when it is called for는 수동태로 썼으면서 그래서 call for가 요구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칭찬이 요구되어질 때. 다음 두 번째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Everyone needs to know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and praise is one way of expressing such feelings, but only after something praiseworthy has been accomplished.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every랑 우리 단수 each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단수 취급해요. 해석상은 복수지만 문법에서는 단수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needs의 3인칭 단수. 자, need to 뒤에 동사 원형으로 no 썼어요. 자, 모든 사람은 알 필요가 있다. 자, 대생략됐죠, 이 자리에. 자, they, 모든 사람들이 are valued, 가치가 여겨질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 다시 수동태 2번. 지금 병렬 구조로 가고 있죠. 자, mean, appreciated는 인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자, 그리고 칭찬은 is one way 동격으로 썼죠. 자, 칭찬을 A라고 봐주셨을 때 뒤가 B 동격의 보호 구조예요. 자, 하나의 방법인데 자, of expressing 전치사 뒤에 ing 썼어요. 색깔이 좀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표현하는데 such feeling은 뭐냐면 칭찬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와 인정을 받는 느낌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자, but only after는 지금 그러나 오직 뭐뭐한 후죠. 약간 조건적인 느낌으로 썼어요. 오직 이때만 이런 뜻이에요. 자, such praiseworthy는 지금 네모칸 빈칸 낼 수 있습니다.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has been 현재 완료 형태 accomplish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현재 완료 수동태로 성취되어져 왔을 때만 이런 뜻이에요. 다음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Awards are supposed to be rewards. Reactions to positive actions, honors for doing something well. 자, 여기까지 해석 좀 잘해야 돼요. 자, 상이란 것은 상이랑 우리가 잘못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리워드 두 개 뜻이 틀려요. 상은 주는 거고요, 그냥. 자, 리워드는 보상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했을 때 주는 대가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냥 주는 상이라는 것은 자, be supposed to 수동형으로 뭐뭐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에 be reward 보상이 돼야 돼. 이게 두 개가 틀린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즉이라고 해석 들어가고요. 자, 첫 번째 보호 1번이 자, 리액션 반응인데 to 전치사죠.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이 돼야 돼.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줘야 되고 자, honors 명예가 돼야 되는데 for 또 전치사 doing something THING 뒤에 well 들어갔어요. 부사가 doing 수식해 주죠. 여기서는 자, 무언가를 잘 했던 거에 대한 명예로서 칭찬이 주어져야 돼요. 그럼 칭찬은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만. 자, 그 다음 뒤에 문장 볼게요. If they are not sure they can do well enough to earn merit badges, or if gifts are not guaranteed, they may avoid certain activities. 지금 문장이 하나가 넘어간 것 같죠? 지금 이게 빠졌네.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이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더. The ever-present danger in handing out such honors too lightly is that children may come to depend on them and do only those things that they know will result in prizes. 자, 여기서 좀 해석 좀 어려워요. 자, ever-presenting danger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하는 위험인데 자, in handing out은 우리가 hand out은 손으로 밖으로 내밀다가 주다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잘 이전부터 전에 왔던 자, such honors 해석이 노력이 없을 때 그냥 칭찬해 주는 거죠. 자, too lightly가 여기서도 빈칸 내기 낼 수 있는데 여기서 너무 가볍게 너무 그냥 의식적으로 주는 거죠. 잘한 것도 없을 때. 자, 이런 위험은 실제 주어고요. 위험이 지금 단수 취급했기 때문에 is 단수 들어갔어요. 자, 대시 전체가 동격의 보호절이에요. 자, 아이들이 아마도 자, come to는 to 부정사의 결과형 보호로 결국 의존하게 되는데 자, on them은 노력 없는 칭찬 such honors에.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아이들이 그래서 come to 동사 원형이죠. 여기도 표기를 해놨겠습니다. 자, 여기가 may 동사 원형에 1번 여기 들어갔고요. 자, may 동사 원형에 2번이 여기서 do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아마도 아이들은 do 하는데 오직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인데 또 대시 설명 들어갔는데 지금 주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자, 맞죠. 저 주격으로 썼고요. 그래서 헷갈렸는데 저도 제가 필기해놓고 헷갈렸어요.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하고 앞에 나오는 things 대신에 썼어요. 어떤 것들인데 그 다음 they know는 중간에 삽입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알기에 이러한 것들이 자, real result인 이 상을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누군가 칭찬해 줄 것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칭찬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 부분 꼬였는데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If they are not sure they can do well enough to earn merit badges or if gifts are not guaranteed, they may avoid certain activities.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설명 들어가죠. 자, 아이들은 아마도 not sure, 확신하지 못해요. 저 대생략됐어요. 자, 아이들이 can do well, 자, 잘 할 수 있는지 여기서도 well 부사가 do 수식해주고 있죠. 자, 그럼 충분히 위치 주의하시고요. 충분히 잘 할 수 있는지. 자, to earn은 앞에 나오는 형용사인 enough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to 부정사의 부사, 판단 근거의 부사용법이요. 혹은 형용사 수식의 부사용법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충분히 얻을 만큼 이런 뜻이에요. merit badge는 이익에 대한 badge란 말은 칭찬이에요, 사실은. 와, 너 잘했어. 보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자, 혹은 자, if gifts are not guaranteed. 만약 선물들이 보증되어지지 않는다면 수동태죠. 무언가 자기가 받는 게 없으면 아이들은 아마도 피하는데 특정한 활동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저 윗글의 주제. 아, 구문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해놨는데 여기. 자, 그래서 오직 after something praiseworthy까지 자, 무언가 칭찬할 만한 것이 has been accomplished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 하자? praise 하자, 칭찬하자. 이게 지금 주제 구문이고 자, 여기에 대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고 요 필기는 싹 정리해서 밑에 링크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right ways to praise your kids.